자, 처짐에 대한 적합 조건을 작용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기본 구조물은 캔틸레버 봅니다. 그리고 잉여력은 RBI죠. 적합조건 이런 식이 생겼죠. 따라서 YB1, YB2. 따라서 Y는 YB1 플러스 YB2는 얼마?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YB1입니다. 이거는 모멘트 면적법입니다. 이거 맞죠? YB1은 분의 MXB DX 마이너스 EI 분의 A X바 B1. 자, 얼마입니까? 이건 2차 곡선이죠. 그럼 얼마? 4분의 3L이죠. 그래, 바로 나오죠, 이거는. 2분의 WL 제곱. 그리고 이렇게 얼마? 그렇죠. 2분의 WL 제곱. 이건 얼마? WL. 바로 나옵니다, 이제. 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WL 제곱 L 곱하기 4분의 3L 곱하기 2I분의 L은 8 2I의 WL 사슬. 따라서 YB1은 8I의 WL 사슬 하나 나왔습니다. YB2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1차 곡선이죠. 3분의 2L이 되죠. 이거는 그냥 RBI가 뭐니까 RBYL이죠. 이거는 RBL이고. 따라서 YB2는 분의 MXB DX 분의 AXB2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RBL 곱하기 L 곱하기 3분의 2L 곱하기 2i분의 L이죠. 는 마이너스 3ei RAYL 삼성. 따라서 YP2는 마이너스 3ei의 RBYL 삼성. 이건 상향이고, 이건 하향이죠. 자, 지금 B점의 수위 측정. 이걸 먼저 구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구조물에서 실현율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졌고요. 이제 인연력을 계산하겠습니다. YB는 실제 0입니다. 왜? 롤러잖아. 따라서 YB는 YB1, YB2는 0. 응?
8 2i에 더블 l 사선 마이너스 3 2i에 r byl 3선. 따라서 r by는 8분의 3 더블 l,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졌어요. r by가 얼마? 8분의 3 더블 l 주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합니다. 하실까요? 자, 시그마 FY가 0 플러스 W 이 길이는 L이니까 RAY는 답 나오죠? 8분의 5 WL. 선생님 왜 이렇게 나와요? 그따구로 묻지 마세요. WL이잖아. 그 다음에 시그마 MA는 0 시계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MA 플러스 WL 2분의 L 마이너스 8분의 3 WL L은 0. 따라서 MA 8분의 WL 제곱. 어려고 있습니까? 없죠? 자, 지금 처짐에 대한 적합축구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